자, 연결사 완성 문제, 연결사의 기능을 똑바로 아느냐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이제 해석은 그래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네 수준에서는, 그지? 근데 해석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요. 연결사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건 이런 내용인지 이런 흐름인지 흐름만 잘 잡았으면 사실은 선택지에서 잘 걸러낼 수 있었어요. A번에서 많이 틀렸거든요. 무슨 말이냐 봐. 일단 A번 앞부분에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 뭔가 공통적인 문제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대학의 이 교과서, 텍스트북 이런 퍼블리셔, 이제 인쇄업자들이, 발행업자들이, 출판사들이 have been struggling, 뭔가 고군분투 애쓰고 있대요. with a significant problem, 뭔가 중대한 문제와 함께.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뭔지 보자고요.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The subject matter, 주제 문제가, 자, 중간에 낀 거 무시하시고요. 수식어 잘 잡아. 여기가 동사야, 여기가 주어고요. 근데 어떤 주제 문제냐,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관리라거나 화학이라거나 역사라거나 하는 그러한 이 주제의 문제가 형광펜 계속해서 continues to increase in size, 크기도 길어지고 있고요. 되지? 그 다음에 scope, 범주도 넘어 이렇게 크게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complexity, 복잡함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대.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흐름만 잡아봐. 마이너스잖아. 선생님 왜 흐름을 잡으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선택지에서 역접과 순접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보세요. 그래서 계열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이면서 순접이죠. 그럼 얘네가 답이면 뭐가 나와야 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잖아. 근데요. 3, 4번이면 얘가 답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그래 흐름이 뒤집어져야 될 테니까 플러스 흐름이 나와야 되고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얘는 왜 안 돼요? 한 개니까 탈락? 그게 아니라 instead라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얘가 기능이 대안 제시거든. 그러니까 앞에 대안을 제시할 만한 뭔가 부정어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앞 문장에서 특정한 부정어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 뭐가 필요하다? 부정어구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제껴 놓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흐름만 잡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럼 보세요. 형광펜. 작가들이 느끼고 있는데 뭔가 feel compelled, 강요받는 기분을 받고 있대요. 뭐 하도록? Add more and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더한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선생님 정보를 더하는 건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이 지문을 전혀 안 읽고 있는 거야. 그지? 정보를 더한다는 얘기는 더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걸 못 잡았어요. A번에서 엄청나게 틀렸어.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 2번으로 압축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앞뒤 문장으로 바로 점프야. B번 앞뒤 문장 바로 점프하면, 자, 선택지 먼저 볼게요.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서니까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지요. 이건 다 알 거야. 근데 moreover이 답이 되려면 열거거든. moreover의 기능은 뭐라고? 열거요. 그럼 뭔가 대등하게 좋은 거건 대등하게 안 좋은 거건 뭔가 순접의 흐름으로 대등한 게 나열돼야 돼요. 그런데 봐. B번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동시에 일부 강사들은 그게 점점점 증가해서 더 어렵대. 아, 뭐 하는 게 어려운데요? 형광펜. Cover the material. 그런 자료, 그런 수업 내용을 cover, 포괄하는 게요. In longer textbooks. 더 길어진 그런 교과서 내에서. 그럼 여전히 더 길어진 교과서 내에서 이 수업 내용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럼 얘가 답이면 수업 내용을 커버하는 게 힘들다에 대한 예시요. 특정 개념. 근데 얘는 또 다른 뭔가 문제점이 열거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더 길어지고 더 매력적인 이런 교과서가, 형광펜, cost more money, 돈을,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한대요. 생각해봐. 교과서가 점점점 길어져서 이런 커버할 단어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힘들다라는 내용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이 서로 상하관계가 있는 거야? 대등한 문제점이야. 대등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정답은요, 2번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번으로 오답이 22% 나갔어요. 그럼 B번은 잘 잡은 거야. 아, 문제점 열거되고 있구나. 이건 잘 잡았는데 A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접, 역접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단순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결사 문제에서 역접 연결사가 보이면 뭘 잡아라? 흐름을 잡아라. 알겠지?